안녕하십니까. 상속세 5분 강의 한학영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도 한도가 있다 네 번째 시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 기본적으로 공제해주는 게 있습니다. 배우자가 살아있을 때는 총 10억이고 부모님이 모두 작고하셨을 때는 총 5억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상속공제 한도를 계산하게 되는데요. 총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할 때 해당됩니다. 그첫 번째는 상속인이 아는 자에게 유증이나 사인 증여를 했을 경우고요. 두 번째는 5년이나 10년 이내에 가산한 사전 증여 재산이 있었을 때입니다. 그에 대한 사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 사례는 총 상속 재산가액이 10억 원이 초과하였을 때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세와 증여세가 어떻게 미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가 살아있다는 전제하에 총 재산가액이 12억 원이고 사전 증여 재산이 3억 원인 건물을 배우자 또는 며느리에게 사주었을 때의 효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이나 며느리에게 이 3억 원짜리 건물을 사주었을 때 아들은 10년 동안 5천만 원, 며느리는 10년 동안 1천만 원의 공제가 됩니다. 그에 해당되는 증여세 세금은 4천만 원과 4,800만 원이 부과되는데요. 다만 상속세 계산을 할 때는 어떤 효과로 반영이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한테 상속을 했을 때는 며느리와 똑같이 사전 증여 재산이 3억 원이 가산이 되는데요. 채무액이 1억 원이라는 가정하에 총 과세가액이 14억 원이 됩니다. 이거는 총 과세가액이 5억 원이 초과를 하기 때문에 상속공제 한도로 계산을 하여야 하는데요. 상속공제 한도의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14억인 총 과세가액에서 증여세 과세 표준인 2억 5천을 빼게 되면 저희가 11억 5천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제 한도인 5억과 10억, 10억하고의 작은 금액을 공제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10억까지 저희가 공제를 할수 있습니다. 그럼 14억에서 10억을 빼면 4억이 과세 표준이 되고요. 이에 대한 산출세액이 7천만 원이 나옵니다. 기존의 증여세 산출세액으로 4천만 원을 아들이 냈기 때문에 이거를 증여재산 세액공제로 공제되면 상속세 부담액은 3천만 원이 됩니다. 며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며느리도 똑같이 3억 원에 해당되는 증여세가 가산이 상속세 계산할 때될 거고요. 그에 해당되는 과세가액은 아들하고 똑같이 14억 원이 됩니다. 그에 대한 한도공제 계산을 해보면 과세가액인 14억 원에서 며느리가 기본적으로 증여세 과세표준 부과받은 2억 9천을 빼면 11억 천이 되고요. 11억 천과 10억의 작은 금액이기 때문에 10억을 빼게 되면 4억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그에 해당되는 산출세액은 7천만 원이고 며느리가 미리 납부한 4,800만 원을 공제해주면 2,200에 대한 상속세 부담을 알수 있습니다. 지금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사례에 대한 정리를 좀 보고자 하는데요. 총 재산가액이 10억 원을 초과하고 사전 증여 재산가액이 똑같다고 했을 때 아들과 며느리에게 총 증여세가 부담한 금액은 4천과 4,800만 원으로 다르나 상속세 부담액은 3천만 원과 2,200만 원으로 기존 사전 증여 재산의 산출세액을 뺀 가액이 부과가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증여세와 상속세 금액의 합친 총 7천만 원 부담액이 같은 금액이 부과됨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자면 우리는 상속세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부과가 되기 때문에 총 10억 원이 이상이 되게 되면 아들이나 며느리나 부담액이 똑같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속공제 한도인 총 재산가액이 10억 원이 초과를 하게 되면 맥시멈으로 총 재산가액 10억까지는 공제가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상속세가 공제가 되는데 총 재산가액이 10억 원이 초과될 때 못해도 10억 원까지는 공제된다는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